일렉트린 쇼크. 일렉트린 쇼크.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진짜 쓰잘데기 없는 엉뚱한 실험은 바로 공격 속도가 빠른 영웅들을 위주로 감도 100을 사용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감도 100을 이렇게 사용해서 한번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명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1대1로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은 영웅들로만. 자, 진짜 쓰잘데기 없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과연 누가 살아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쓰잘데기 없는 실험. 자, 하나 둘 셋 써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탈락자 손브라. 자, 그 다음 탈락자 리퍼. 그 다음 탈락자 소울죠. 야, 라인하르트 다 씹어먹는다. 내가 말했잖아. 와. 야. 자, 생존자는 위성과 자리아와 마키온과. 야, 다 살았는데? 블루팀 다 살았어요. 라인이 너무 세요. 자, 다리 위에서 구경하세요. 포켓몬스터 대회 같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대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영웅들로만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결 바스티온 대 리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일단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써주세요. 자, 과연 일단은 자, 피가 일단 조금 달았거든요, 리퍼님이. 자, 과연. 왜 님들끼리 싸우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왜 님들끼리 싸워? 리퍼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 마스디언 그냥 가뿐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과연. 아, 한 발 맞았어요. 아, 마스디언 승리. 아, 리퍼 죽어도 죽는 것 같아. 이번 라운드는 바스티언 대 윈스턴 되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써주세요. 좋아. 이건 뭐, 잠깐만, 이거 윈스턴이 이길 것 같았는데 지금 피가 굉장히 안 달아요. 와, 야, 이거 바스티온이 이기겠는데? 와, 야, 잠깐만, 바스티온을 이길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와. 우와. 와, 야, 되게 잘 나는데 피가. 근데 피 엄청 잘 달아. 야, 이거 누가 이겨? 와, 이거 바스티온 누가 이길까요? 자, 여러분들, 바스티온이 현재 2승했고요. 라인하르트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라인하르트 못 이기겠지? 자, 여러분들 베팅하세요. 어디에 거실 건가요? 저는 파랑이. 라인하르트에 한 400 걸리겠습니다, 형님은. 오케이, 오케이. 자, 바스티온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출발. 바로 싸우세요. 바로 싸우세요. 자, 와. 자, 이번엔 디바와 라인하르트 한번 겨뤄보도록 할게요. 아, 라인하르트 너무 사기인데? 자, 그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꺾었어. 자,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와, 라인하르트가 너무 세요. 차포입니다. 자, 송하나도 있어요. 송하나도 있어요. 송하나도 있어. 랙 걸린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라인하르트가 짱짱맨이라서 바스티온 3마리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꺼세. 바로 싸우시면 됩니다. 과연. 아! 와, 라인하르트 개사기예요. 이번에는 딜러네, 딜러 솔저 대 트레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꺼거스.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 아, 야, 스킬 금지예요. 스킬 금지입니다. 야, 한 대도 못 맞춰요. 자, 여러분들 1대1은 절대 안 끝나서 한번 이렇게 12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명이라도 탈락자가 먼저 나오는 순간 그 팀이 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솔저 대 트레이서 처투 들어갑니다. 과연. 아, 트레이서 탈락. 저희는 메이 대 자리아 좌클릭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꼬꼬씽. 야, 와, 예뻐 예쁜데. 와,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자리 한 명이 얼었고요. 자 일단 근데 자리아가 피가 자동으로 차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자리아가 지금 한 명이 피가 없는 상태고요. 와 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거 와 자리 한 명 죽었습니다. 자리 한 명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시메트라 대 윈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시메트라요. 시메트라요. 아 저는 윈슨한테 걸겠습니다. 윈슨이 피가 많기 때문에 윈슨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고고씽. 자 보세요 보세요 지금 봐봐 봐봐 지금 봐봐. 와 근데 멋있다. 일렉트리션 일렉트리션 우 멋져 멋져. 어 근데 피가 어 피통이 시메트리가 더 없어가지고 왜 나는 자. 근데 왜 타격 이펙트가 안 떠? 자 일단 시메트리 한 명 죽어갑니다. 지금 윈서도 한 명 죽어가긴 한데 아 시메트리 한 명 죽었어요. 자 윈서는 곧 한 명 죽어요. 어 굉장히 비등비등해. 어 이번 판 진짜 재밌어. 잠깐만 이번 판 진짜 재밌어. 자 오 자 과연 오오오오 시메트라!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시메트라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리퍼 대 로드호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고고씽. 자 한방 싸움 샷건 대결. 와 리퍼 한 명 사망. 자, 샷건 대결입니다. 자 와 근데 피가 달긴 달아요. 피가 달긴 납니다. 자 서로 피가 계속 달긴 달고 있어요 지금. 와 리퍼 또 사망. 야 이거 로드호그가 이기는데? 와 이거 돼지가 이기겠다. 어 돼지가 속도가 공개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피통발로. 그렇지만 로드호그 한 명 바로 사망. 자 한 명 바로 죽었고요. 왜 자... 나는 하늘만 떠는 거 같니? 오! 오! 야 잠깐만 몇 대 몇이야 지금? 오 4대 3 4대 3 4대 3 4대 3 잠깐만 자 2대4에요 지금. 와 리퍼가 이길 것 같습니다. 나는 자, 피가 채워지고 있어. 와 4대1 대박. 와 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리퍼 패시브가 있잖아. 죽으면 피가 차네. 이거는 로드호그가 졌네요. 네 이거는 이거 혼자서 이길 수가 없어. 이건 장기전일 뿐입니다. 로드호그가 졌습니다. 여러분 로드호그 죽이세요. 빵빵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엉뚱한 실험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끝판왕은 라인하르트였네요. 네 라인하르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